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좌절의 시간. 1950년 6.25 전쟁의 황폐함의 시절. 끝없는 터널 같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 우리에게 빛과 희망은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7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CBMC를 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한국의 세실 힐 대령이 CBMC를 전하며 한국 CBMC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9월 26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한국 CBMC 전국대회. 강원, 부산, 경주, 제주, 인천, 여수, 광주. 우리는 전국을 다니며 한국대회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8월, 모두 바다로 산으로 저마다의 휴가를 떠나는 시기. 가슴에 CBMC 배지를 단 우리에게는 CBMC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되새기기 위한 영적 무장의 시기. 우리는 한국 대회로 향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나와 같은 비전을 품고 일터 사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뜨거운 여름 한국대회로 모여 서로 격려하기 시작한 지 50년, 우리는 어느새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울산에 모였습니다. 자유와 회복,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희년의 밤.
복음화율 7%인 울산 땅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이 외치는 소리로 울산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희년의 기쁨을 안고 울산에서부터 한반도 곳곳으로 아리랑을 부르는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언제나 그랬듯 CBMC 안에서 혼자가 아니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울산을 넘어 CBMC가 닿는 곳곳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시다. 희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를 공포합시다. CBMC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칩시다. 할렐루야!